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목 디스크라는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뼈는 벽돌같이 생긴 육각형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연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연골을 우리는 추간판, 영어로 디스크라고 말합니다. 디스크 연골은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목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조직입니다. 하지만 목의 무리한 사용, 예를 들어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잘못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등의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목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생깁니다. 퇴행성 변화가 지속되어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가게 되면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 통증과 저임 증상, 힘 빠짐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목디스크 장애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목디스크 증상은 뒷목의 통증, 그리고 어깨의 통증입니다. 병이 진행하게 되면 팔과 손으로 방사되는 통증과 저림 증상이 생기게 되고 손 힘이 약해지는 마비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이명,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로는 약물치료나 통증 주사치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신경 유착을 제거해주는 신경 성형술이나 고주파를 쏘아 튀어나온 디스크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고주파 수액 성형술 등의 비수술적 시술을 시행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신경의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마비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인공 디스크 치환술, 경추 유압술 등을 통해 치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 디스크는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치료로 효과를 보셨다면 도수 교정 치료나 재활 치료, 운동 치료 등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목 디스크란 어떤 질환이고 목 디스크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SNS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